자, 그러니까 인증은 치즈의 구멍을 막을 동력이 되는 거고, 병원이 가장 단시간에 그만한 자원을 써서 그 구멍을 막게 해주는 이유가 되어주는 게 인증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가 생각하는 안전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전 저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거 너무 좋으니까 이것까지는 좋았죠. 이건 당위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거를 우리가 당위만 가지고 먹고 사냐는 아니니까 사실 저거에 대해서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이유와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같이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거가 바로 인증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단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해외의 예를 한 두세 개만 들어드리면서 물론 또한 자료집에 있습니다. 아, 활성화의 정도. 이 슬라이드가 저기 그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서 빠져있는 건데